지난 1일 대구 경북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민선 6기 지방자치에 막이 올랐습니다.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이날 취임식 대신 독도 방문을 통해 더 큰 경북의 꿈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짐했습니다. 김 도지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와 경제를 꼽은 만큼 민선 6기 경북도정도 이 부분에 집중될 전망입니다. 독도 현장에서 민족의 에너지를 모으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터를 짜고자 합니다. 특히 대구와 경북, 경북과 대구와 새로운 상생의 힘을 모아서 정말 일자리도 만들고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구와 또 행동 요령, 각오를 다집니다. 같은 날 권영진 대구시장도 취임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취임식은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돼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열린 취임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또 시민들과 격의 없이 자유로운 토크쇼로 진행돼 시민들이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, 건의사항 등을 종이 비행기에 적어 날려 즉석에서 답변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. 권 시장은 취임 첫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재난안전대책회의 주제, 도시철도 3호선 안전점검 등 시민 행복과 창조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바쁜 일과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는 도시 그리고 시정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열려있는 그러한 열린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민선 6기 지방자치 행정이 시작됐습니다. 특별한 출발답게 시도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이루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인터넷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